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을 하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덕분에 챌린지라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헌신한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응원과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캠페인입니다. 지난 10일 영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구윤, 붐, 아웃사이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탁씨가 엄지를 세운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치는 덕분에 챌린지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고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며 많은 대중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에게 특급 보컬 노하우를 대방출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TV조선 아내의 97회가 방송이 됩니다. 97회에서는 어느새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입시생이 된 미스터트롯 유소년부 남승민군이 깊은 고민을 하던 중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입시 학원이 아닌 영탁씨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영탁씨는 남승민군이 대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에 1일 입시 가이드가 되겠다라며 팔을 걷어붙이게 되는데요. 이에 남승민군은 대학 교수, 입시 학원 전문 강사까지 도합 10년 경력의 베테랑 탁 선생님인 영탁씨의 일타 강의를 듣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남승민 군은 물론 옆에서 듣고 있던 정동원 군은 영탁 씨의 수업에 멘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탁 선생님의 코칭에 남승민 군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본 노지훈 씨가 영어 비밀 이렇게 다 공개해도 돼?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요. 역시 대학 교수의 입시 학원 전문 강사까지 영탁 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탁씨가 특급 레슨 도중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현장을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천하의 영탁씨를 쑥맥탁으로 만들었던 첫사랑 그리고 첫 뽀뽀 스토리가 남승민군과 정동원군 그리고 아마팸까지 설레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 보면 안 될 것 같죠? 안방 시청자분들까지 설렘주의보를 선사할 영탁씨의 첫사랑과 첫 뽀뽀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영탁씨가 출연을 한다는 소식에 지난 11일 기준 실시간 뉴스토픽에 연애와 스포츠 판에 아내의 맛 영탁이라는 키워드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탁씨가 남승민군과 정동원군에게 특급 보컬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TV조선 아내의 맛은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F4가 출연하는 뽕숭아학당의 티저 영상이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뽕숭아학당 티저 영상은 지난 4월 29일 뽕숭아학당의 네이버 TV 채널에 2020년 상반기 진정한 뽕을 배운다 뽕숭아학당 티저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뽕숭아학당에서 영탁씨는 교복을 갈아입고 대낮의 트위스트로 교실에 흥을 돋우는 오락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해당 영상은 35초가량의 분량으로 담임 교사를 맡은 붐씨가 학교 종을 치며 뽕숭아학당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어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학교 운동장과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감춰왔던 댄스 DNA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초스피드로 달리며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트롯맨 F4는 공연장과 한강, 유람선 등 배움을 시사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가 감격의 감탄사를 터뜨리는 등 뽕필 충전 현장 학습을 펼쳤습니다. 첫 방송을 단 하루만을 남겨둔 이 시점에 해당 영상은 7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롯으로 하나가 된 뽕숭아학당의 다채로운 수업과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국민 가수로서의 성장 드라마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탁씨 정말 활약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내일 밤 10시에 첫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스케줄을 보내고 계신 영탁씨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탁씨 화이팅!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